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을 전체의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새만금에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해상풍력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국제포럼이 열렸습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군산 주변 해상에 민자 4조 원을 투입하는 기가와트급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 수준으로 높이려면 새로 들어설 발전 설비 용량의 25%를 해상풍력이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기술 개발로 상대적으로 풍속이 낮은 국내에서도 발전 효율이 높아지면서 해상풍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풍속에 맞는 서해안 특성에 맞는 시스템, 풍력 터빈 시스템을 개발을 하게 된다면은 새만금의 경제성을 크게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해상풍력 분야에 진출했던 조선업체가 불황을 겪으면서 산업 기반이 일부 무너졌고 주민 반발도 여전합니다. 고창과 부안 앞바다에서 추진되고 있는 서남해 해상풍력 단지도 어민들의 반발로 수년째 터덕이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선진국인 유럽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빚어졌는데 결국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찾는 게 관건입니다. Gain a revenue income. So it means you can actually profit economically from a project. And that in general helps their understanding and their acceptance.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로 다시 주목받게 된 해상풍력. 이번에는 지역을 넘어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산업으로 자리 잡을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